안녕하세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신차를 구입하시면 뭐 썬팅부터 해서 블랙박스, 뭐 언더코팅, PPF, 뭐 유리막 코팅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그 중에서 신차 패키지를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썬팅 블랙박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좋은 제품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그리고 제품을 또 추천을 한번 드리자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차를 구입하시면 썬팅과 블랙박스 시공을 기본적으로 하시죠. 보시면은 이 썬팅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게이 반반사 썬팅이에요. 이 반반사 썬팅은 일반 열 흡수를 하는 비반사 썬팅하고는 다르게 여름철에 훨씬 실내에서 좀덜 덥고 열 차단율이 좋아서 확실히 덜 뜨거운 여름에 확실히 덜 뜨거운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냥 검은색 필름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예뻐요. 색깔이 이 느낌 자체가 예쁩니다. 모하비 본 색깔 중에는 가장 이 컬러가 예쁜데, 자, 이 컬러와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썬팅 색깔이 좀 약간 스타일리쉬하고요. 그리고 밖에서 실내를 봤을 때 이렇게 안 보여요, 잘. 전면 30%에 측후면은 10% 정도로 시공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실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에도 좋고요. 비반사가 아닌 반사 필름. 그리고 그 반사도 그냥 거울 같은 반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반반사, 이 반반사 느낌의 이런 필름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세요. 며칠 전에 업로드 해드린 좋은 썬팅을 고르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좋은 썬팅 고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시인성이 좋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총 태양열 에너지 차단율, TSER이죠. 그게 65%대에는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65 내외. 그리고 이 반반사 필름을 하실 때는 적외선 차단율, 요거를 꼭 보셔야 되는데, 적외선 차단율이 70 이상, 맥심 80을 넘어가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비교해 보셔야 될게 이제 가격이에요. 모든 걸 충족하고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정말 좋은 썬팅을 고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해 주신 게 보조 배터리와 블랙박스인데요. 자,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건 이제 포스 제로 제품이고요. 상당히 얕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터리의 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조 배터리의 현재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제품은 이제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 TF10, 15, 20 나오는데 지금 현재 15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완충 시에 약한 38시간 정도 이 보조 배터리만으로도 블랙박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상시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블랙박스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는 제품이 바로 파인뷰 LX3000이에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이나비의 QXD5000과 거의 같은 스펙이고요. 대신에 가격은 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블랙박스는 녹화만 잘 되면 돼요. 화질 좋고 녹화만 잘 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녹화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엄청 많은 제품들이 많은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녹화가 잘 되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에 충실한 제품, 자, LX3000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차 패키지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 제품이고요.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여기 파인뷰에서 돈 받고 이렇게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고객님들께서 시공하실 때큰 돈을 들이지 않고 시공할 수도 있는 스펙이 좋은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보조 배터리도 저희가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썬팅과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동시에 시공하시기 때문에 신차 패키지로 더욱 할인된 금액을 적용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시공하는 게꽤 많아요. 지금 썬팅,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유리막 코팅, 언더코팅, 휀다 방음 뭐 등등 많습니다. 지금 총 견적이 약 370만 원 정도.
네, 그게 3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370만 원 정도의 신차 패키지 시공을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이렇게 단품으로 시공하시는 것보다는 신차 패키지로 시공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고요. 이제 문의를 하실 때 어떤 제품으로 해야 가성비가 좋은지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금액대에 맞게끔 제품을 좀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브리지 코리아에서 신차 패키지 가장 기본적인 썬팅 블랙박스 그리고 보조 배터리까지 어떤 제품으로 시공을 하고 묶어서 시공했을 때 어느 정도의 할인율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사실 비싼 게 다 좋진 않아요.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충분히 고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브리지 코리아 1688-2526이고요. 무료 전화니까요. 전화 거시면 해당 멘트에 따라서 원하시는 지역의 번호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해당 샵으로. 그렇게 해서 문의 상담 예약까지 가능하시니까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